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국공간시인협회 부회장 추경은입니다. 시상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시와 시조 낭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연주가 있어요. 시 시조 낭송은 전 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이신 박근모 시조 시인과 한국공간시인협회 사무국장인 이종용 시인이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근모 시조 시인의 시조 낭송이 있는데요. 배경 연주로는 한국 주요 무형문화재 45 김승우님의 배경 연주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인상을 받으시고 새롭게 선비의 길을 가시게 되신 분들께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선비의 길을 가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긴 하지만 반면에 보람이 있고 또 정년이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폐를 들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니까 앞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낭송은 좀 젊고 예쁜 분들이 하시면 좋을 텐데 저 회장님이 저 같은 늙은이 보고 시낭송을 허락을 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저 우리 그 회장님이 역동 우탁 선생님의 후손이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시조낭송을 부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전라남도 담양에 가상문학 탐색을 간 일이 있었어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 소세원이라는 우리 한국 고유의 정원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하도 그 정원이 좋고 특히 그 정원이 선비들의 기품이 서려있는 정원이라고 해서 제가 시조를 한 편 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선비의 길을 가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 선비하고 상관이 많은 소세원을 배경으로 쓴 시조를 낭송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외우질 못하고 좀 외웠다고 다 잊어버려요. 이제 늙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에 은둔하여 세속의 달
헛되어내려 삼대가 삼대에 들어 일궈놓은 소세원 홀까지 가입시고 홀다리 타고 앉아 물속에 잠긴 나를 두 손 모아 떠올리며 임그려 지새는 밤엔 임도 함께 지샜으니 임그려 지새는 밤엔 임도 함께 지샜으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상을 하신 여러분과 또 바쁘신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신앙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지팡이. 이종영. 옷까지 훌훌 털어버리고 살마저 침댈까 꺾고 꺾은 영혼 땅 딛는 소리 돌 치는 소리 낡게 가늠하는 눈먼 소름 달래는 동행장 달리거나 뛰음을 허용하지 않는 시행자의 걸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중요무용문화재 제45호 김승우님의 대금 연주가 있겠습니다. 김승우님은 미국 링컨센터 카네기홀에서 초청 연주를 하셨고 세계 28개국 순회 공연도 한국 최고의 대금 연주자이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이정용 시인님의 멋진 신앙송과 김승우님의 훌륭한 배급 연주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10월 2일 문학공간사에서 제정한 제20회 문학공간상 및 신인문학상 시상식과 한국공간시인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그럼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으니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럼 다음은 전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 부회장이신 이수아 원로 시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수하입니다. 우중인데도 이렇게 성황을 이루셔서 제가 축사 말씀을 드리는데도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이 문학공간사는 우리 최광호 대표께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한 후의 결과도 없이 매달 월간지로 또 그 밖에 각종 사화지 문화공간사에서 발간하는 또 출판 파트에서 우리나라 문인들의 역작 저술들을 단연 20년이 넘게 이렇게 그것을 소장으로 따진다는 것은 좀 외락된 말씀이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그러한 문학 잡지사로 그렇게 지금 감히 군림이란 말을 말씀을 써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군림해 오십니다. 물론 지금 250종 300종에 가까운 그런 문학 전문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만은 개간이고 하여튼 월간이고 간에 그러나 그런 잡지들이 다 우리 한국의 문학을 진정성의 창조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특히 강조의 말씀드려서 오늘 같은 이러한 오늘도 창간지념 그런 행사는 아니시지만은 이러한 문학공간사가 시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문화공간상 또 신인상 이러한 상들을 또한 꾸준히 이렇게 진행해 오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이고 특히 이러한 시상 행위라는 것이 무슨 어떤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벤트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정성으로 생각해서 하나의 창조 행위와 똑같은 창조의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창작 행위를 한 분들에 대한 그 속과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왠간이 20년 넘게 이제 17회째고 20회째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속된 연사를 써서 산천이 두 번이나 변화한 그러한 시간적인 시간과 공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심대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에 의해서 변화하는 이것이 창조 행위에서는
상당히 그 아주 강고하게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도태전하고 진정성의 창조행위가 아니면 도태전하고 정말 진정성의 창조행위라면은 그것이 시간을 두고 꾸준히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이런데 여러분들 그 후롬 이렇게 후롬이라는 아주 그 감히 또 그것도 말씀드려서 이 그리스도나 또 이 부처 이 양반들 후다 이 양반들이 이 해오신 이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오신 수천 년에 뭐 그것을 그야말로 능가하는 비견하는 그러한 현대 철학의 태도 아닙니까? 후롬이 다들 아시잖아요. 그게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두 가지 문제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후롬이 존재 소유냐 이랬을 때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은 동네에 가서는 소멸한다는 것이죠. 소유. 그러나 존재, 존재론적인 문제에 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지요. 인간이 소멸, 그 인간 개개인에 따라서는 소멸하는 것이겠지만은 그 인간이 소멸하더라도 우리가 창작행위라는 사람들의 창작물은, 집적물은, 결과물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처님이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은 같지만 그 정신, 그 가르침은 살아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 그런 얘기를 주장한 겁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동네에 가서는 소멸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론적인 것, 존재적인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식이고 지식의 산물인 우리 인문학의 산물인 문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문학공간이 공허하고 시상에서 공허하고 또한 창작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이것을 창작을 해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기여한다. 정신문명에 기여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나 창작 행위를 하실 때나 이 소유냐 삶이냐 요즘 잘못 생각하면 문학도 소유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 상 탄다는 것도 소유로 노벨문학상 타는 것도 소유 의식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창작에 대한 우리 정신 세계에 그대로 하나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상하시는 여러 수상자께서들은 이렇게 영광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공간적으로 꾸준히 우리 인간에게 정신적인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창작행위를 하신 그러한 그 상찬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없이 영광스럽고 더없이 많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 받으셔야 되겠고 문학공간 우리 최광호 회주께서는 문협회 이사 부이사장도 지내시고 앞으로 더 큰 이러한 영광 때문에 크다기보다는 제가 저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우리 한국 문단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문단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지금까지 공적이 많으시지만 그 기여를 위해서 크게 활동을 벌이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저희들은 이런 선생님과 함께 큰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빚어지기를 그렇게 기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축하에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또 하나의 큰 기쁨으로 미래지향적 전향적인 그러한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듭 축하 말씀드리고 이만 축사의 말씀을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한국문인협회 수석부이사장이신 장윤우 원로시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북한산 계곡에 축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카데미 하우스는 전에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한국 현대신념이라든가 그 외에 많이 가졌던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한국 문단에서 한 24년여 동안에 이런 매월 거래잡고 잡지, 문학 잡지, 순수 문학을 이렇게 지향해 오셨다는 것은 정말 깊이 기록돼야 할 일입니다. 이 구후 죽순, 비 온 뒤 대나무 숲이 솟듯이 여타의 많은 그 잡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는 것도 있고 또 그 순수한 뜻이 좀 의심스러운 그런 문학 잡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식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호도 그러지 않고 이렇게 꿋꿋하게 지켜내려오신 우리 최광호 발행인님한테 저는 늘 그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문단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인협회 문인들을 위해서도 더 좋은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의 20회 문학공간상을 받으시는 세 분과 그리고 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받으시는 세 분 또 신인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최강호 선생님을 주축으로 해서 그분을 따르면서 더 꿋꿋하게 잘 뻗어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긍지로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까 대금 소리 우리의 가락을 또 그리고 이 소세원에 대한 그 우리의 시조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각자가 다 시심을 안고 돌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정말 축하드리면서 저 역시 물론 민단에서 뭐 시문과 회장도 하고 또 이 부사장도 뭐 두 번이나 했고 또 월남문화 발행인도 영향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개인의 헌신적이 참 피어땀으로 이뤄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뤄낸 우리 문학공간에 대한 마음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학공간 신인문학상 심사위원이신 전 전남대 교수 박덕은 문학평론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차를 태고 있는데 거기가 그 박스를 주어가지고 인수 받는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허리가 구부러진 한 80대 할머님이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오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묵묵히 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리어카에 가득 실은 박스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문이 큰 문이었는데 그 열려져 있는 그 문에 배가 나온 사장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리어카를 인수를 그 손잡이를 인수를 받는데 인수를 받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 할머니는 옆에 있는 빈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10분 정도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끌고 와서 놔두고 그 새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모습.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 또 한 또 비슷한 또의 80대 할아버지가 또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리어카를 또 넘겨주고 새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장면을 또 제가 거기서 봤는데 근데 참 슬펐어요. 그 80대 된 그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허리를 구부리면서 와서 그 주인하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박스만 인수하고 다시 새 리어카를 끌고 나가는 그 처절한 모습. 그때 또 비가 좀 와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어쩌면 우리 문학공간사에서 제공하는 이 작가의 길은 노후에 그러한 무료하고 허무하고 허탈하고 참 처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무료한 삶의 빗줄기 그 신선함 싱그러움을 주는 하나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강호 주관님이 끄는 이런 문학공간사회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어서
우리가 다름 아닌 70 이후 80, 90대 될 때 무료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미약가나 끌면서 그 박스나 죽는 그런 빗줄기 속에 처량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글을 쓰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글을 쓰면서 그리고 작품집을 내면서 사는 우아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멋진 지름길을 제공해 준 문학공간사에 고마움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이신 우성영 시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학상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장소를 만들어주시고 제공해주신 문학공간 대표이신 최광호 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그 격려사를 해주신 이 분들은 지금도 우리 문학 현지의 우리 문학계에서 거두십니다. 이 문학계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 상을 위해 가지고 그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일본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문학상을 타실 분들하고 특히 이 시민문학상을 타신 분들께 그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문학상을 타시는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 보면은 아무리 시작해 그냥 그 문단에 들어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5천만 중에서 여러분들은 5천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근데 이 5천명 앞에 자기 앞에 5천명이 되는 사람이 문학을 모르는 사람 앞에 내가 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단히 자랑스럽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5천명이 아니고 만명, 10만명, 100만명, 1000만명, 5000만명 그 중에서 제일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문인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문학 작품을 쓰시면서 고뇌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끊임없는 고뇌와 시대의 아픔 이런 걸 안고 작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것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승화시켜야 비로소 하나의 문학 작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아마 신인 그 문학상을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경험을 했으니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신인 문학상을 탔으면서도 현재 그 새벽 하늘에 지는 별처럼 많은 문인들이 그 주저앉아 버립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문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문학을 빛내는 이런 일보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우리 문단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학 하시는 분들이 다른 그 예술 분야에서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문학하는 분들한테는 잘 안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노벨상 같은 거 탈 때는 문학상을 타거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들이 상 타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현 시점이 우리 현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문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홀대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학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요. 그 잡지사가 문학사에 아까도 그 문학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00여 개가 넘는 문학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 중에서도 자꾸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월간 문학이 발간되던 데가 개간으로 넘어가고 개간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자꾸 줄어집니다. 그게 줄어지면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현재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신인 문학을 상을 받으시는 분들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 얼마 전에도
저들 그 단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가서 제가 질책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자꾸 자주 모아가지고 얘기라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왜 모아주질 않느냐고 그런 구제놈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학, 월간 문학 공간을 통해서 등단을 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월간 문학 공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년이 됩니다, 지금. 만 20년. 오랜 세월입니다. 벌써 성인이 되어도 한참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종합 월간지로는 한 번도, 한 해도 그리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그리지 않고 사비를 넣어가면서, 최강호 대표님께서 어디 나오는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를 넣어가면서도 그 문화공간을 아직까지도 운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등단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등단을 시키고, 일단 등단을 시킨 이후에는 문화공간에 작품성이 있는 작품을 내시면 꼭 실어줍니다. 실어가지고 문세를 시킵니다. 세상 전체 알려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노라 하는 걸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등단하신 분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하는 분들은 문학공간 홈페이지하고 한국공간시민협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거기 신청을, 회원으로 신청을 일단 하시면은 자기 페이지를 하나씩 줍니다. 자기 페이지를 주면은 그 페이지에서 자기 시를 올리고 딴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 이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보화 시대 때 가만히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글 쓰고 뒷방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인문학상을 사시는 분들은 한국시인공간시인협회 여기로도 많이 등록을 하셔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걸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무눈이 무궁하게 발전하고 건필을 당부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학공간 대표이신 최남호 시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좋지 않는데 경양각기에서 오신 여름 동도이그 선배님 또 동아님들에게 그 반가운 말씀을 또 오늘 그 시상식에 대한 격려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방금 공간시인협회 회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신인에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그 문학을 하시는데 긍지를 좀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우리 한국 문단사의 그 역사를 주축으로 한 말씀을 갖다 한 5분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문학이 굉장히 문학은 상당히 위력이 위축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화폐 권력과 물질 문명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역할을 소통하는 그 교량을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 작가 즉 말하자면 문인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 문명을 갖다 발전시킨 그 요인은 시장 경제 체제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는데 주위만 둘러 우리 생활의 그 주위만 둘러봐도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의 그 정당성을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 생활의 그 구조적 공간에는 기계 문명과 과학기술, 시장 경제 위력을 편리하게 우리는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철학자요, 문학비평가요, 역사학자인 그 마르크 쿠제는 어떻게 오늘의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규명하느냐 하면 기술 문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살고 있는 우리 이 사회에 기술 문명을 왜 비판하고 있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인간 생활의 공간을 기계 문명이 비인간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한 생활 속에 기계 문명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자꾸 말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축시키는 것이 오늘의 기계 문명의 하나의 그 위력에 우리는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장, 오늘의 현대인들은 시장 경제의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성이 분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문화가 그 위력이 분쇄되고 있는 이유는 한 예를 들면 모든 문화의 가치를 갖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규명하고 있습니다. 시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시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용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음악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부 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모든 우리 인간 정신적 모든 예술을 규명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릇된 물질 문명의 그 흉포에 동화되어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그 가치는 물질과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이 현대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일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가 물질보다는 사실은 이 사회, 이 역사, 인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정신적 문화라고 규명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율대반적인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그 지성인들의 또 작가들의 작품 세계의 그 고뇌입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이 인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시기도 없는 듯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지키는, 사소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 작가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뇌를 서술하는 것이 우리 문학작품의 하나의 그 주제의 원리라고 모든 세계의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작품의 그 주제의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볼 때도 그런 면에서 문학은 인간의 미래를 창단할 수 있는 인간 삶의 근원적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의 작가의 그 세계관, 작가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기를 가져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작가의 중대한 위치고 또 나아가서 과거의 우리 역사, 문단사를 볼 때 작가들과 시인들이 그 인류의 문화에 정신보다도 위대한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갖다 지창했습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문학은 인간 삶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발전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입하고 근대사를 극명하게 규명지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길을 갖다 극명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근대사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단사를 갖다가 한번 우리의 선배 문인들의 그 문학 의식이라든가 그 실론이라든가 작가 논을 갖다 한번 되돌려 볼 때 일본의 그 식민지의 치하에 우리 작가들의 그 위치, 시인들의 위치를 갖다 우리가 한번 일면 살펴보면 저항정신과 민족의식을 제창했습니다. 그 실례로서 이상하 애완견들에서 뭐 봉은호는가 또는 그러한 대표 중 또 윤동주라든가
이러한 시인들이 또 언급해 보면 우리 민족 의식을 일제치하에 고취시키고 일본에 대한 저항 의식,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 의식을 재창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한국의 문단사를 볼 때 우리는 우리 문인들이 얼마나 긍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문단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들이 그런 긍지를 가져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선배 시인들의 그 역사적 발전을 볼 때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의 위치도 그런 긍지, 글을 쓴다는 긍지를 시인들은 오늘 이후에 좀 가져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단사의 한 일례를 들었어요. 또 1980년대 그 바로 김대사의 한 일례를 들면 제로탄과 투숙전이 대학가의 일상이었고 혁명의 그 열기가 사회 전체를 들끓게 한 그 시대에 불같은 뜨거운 우리 시대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시인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하여 불의를 고발하고 민주주의를 참다운 모습을 갖다 되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0년대 이 나라의 작가들은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사수하고 독재 정권을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제창한 일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을 가져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시인 작가가 불의의 연대에 저항할 수 있는 지성의 힘이 없이 무관각하셨다면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우리의 한국의 문단사를 고찰해 볼 때 오늘날 민주주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학의 힘은 이처럼 작품의 창작이나 독창적 기법만이 있지 않고 지식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입니다. 지식의 타당성, 지식의 비중을 갖다 우리가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의무라고 우리는 문단사에서 규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신 이유에 의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문학은 과거의 역사를 하나의 벼랑을 놓는 미래의 척도와 작용을 하였다고 우리는 한국의 문단사를 통해서 읽어내었습니다. 이는 혼탁하고 암울한 세상을 등지지 않고 개인의 존재를 말살하는 조직화된 사회 또는 기계화되어가는 생활의 모순을 통도하고 우리는 문학의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사수하고 고발해 인간의 삶의 참다운 모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작가의 임무이기 때문에 오늘 시인들을 내는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내가 시인이다, 내가 수필가다, 내가 소설가다라는 그런 긍지를 오늘 이후부터 갖기를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시상식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한국공간시인협회상과 문화공간상의 시상에 앞서서 심사경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문학 박사님이신 리우재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문학공간하고 인연을 맺는 것은 맨 첫 번에 1회를 시상할 때에 자꾸 한 조병아 시인하고 저하고 공로상을 받은 1회 때에 그러한 인연으로 지금도 아마 흔히 말하기를 산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권만은 우리 인생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자꾸 변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창작과 예술은 영원불멸이 한 번 창작이 된 것은 이 땅이 꺼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활활 문화공간이 그 씩씩한 불빛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경위가 좀 여러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고서 낭독해 올리는데 좀 지루하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7회 한국공간 시인협회상 심사 경위. 고통의 시대에 있어 신은 시대의 고난을 이겨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시를 통해 절망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는 인간의 감성을 그 어느 것보다 수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대의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시의 감동은 시공을 초월해 영원히 우리에게 귀한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공간시인협회에서는 시를 향한 애정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기를 기원하며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재증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수상하는 박일소 시인의 시집 꽃 아래 마음의 거울 놓고의 시편들은 연약하며 버려진 존재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시적 사유를 통해 보다 넓어진 사랑의 시선을 근원적인 삶의 세계인 자연을 새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제시하며 시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 서정과 인간의 깃들인 시인이 시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본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수상하는 윤석 시인의 시집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의 시편들은 신앙인이 눈빛으로 사물을 보고 그 본질을 깨우친 진리적 목소리가 살아 움직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시 한계의 범주를 벗어나 시인은 시의 응축을 통해 종교관이나 자의식을 시적 상상력으로 확대하여 표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적 장치는 독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에 본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수상하는 이윤옥 시인의 시집 천상에서 머무를 수 있다면 의 시편들은 현대인들이 병든 양심을 파고들어 무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사물과 정서의 융합을 통해 자아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 시의 진실성이 서정적 사유와 결부하여 시적 순도를 높이고 있어 본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0회 문학공간상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변화의 속도는 그야말로 초광속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식세계는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해 혼돈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탁과 통렬로 어지러운 현실 속에 문학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문학공간사에서는 이러한 투쟁의 자리 위에 문학의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그 빛을 더욱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문학공간상을 재증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0회 문학공간상을 수상하는 조덕혜 시인의 시집 비밀한 고독이 시편들은 인간성 상실 시대에 있어 자연과 인간 삶의 근원적 교감과 통찰을 통해
휴메니적인 사랑을 시적 공간에 형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원형에 대한 시인이 성철에서 비롯되어 큰 울림으로 다가오기에 원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20회 문화공간상을 수상하는 장정권 시인이 시집 경포설악 그리고 그해 겨울 이 시편들은 피폐한 우리 정신이 안식처이며 축복의 문자로 풀이 됩니다. 또한 열안하게 아는 일상으로 풀어낸 순결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이 평범한 소재를 시 소재로 담고 있으며 여기엔 이상주의자의 꿈을 반영한 이미지와 상승을 꿈꾸는 희망의 언어가 내재되어서 헌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20회 수필문학 문학공간상을 수상하는 조병서 수필가의 수필집 돌고 돌아 돌무의 작품 세계는 일상에서 체득한 따뜻하고 소박한 인간애와 자연애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재치를 발휘하면서도 감상적인 범주를 넘어 무게감 또한 잃지 않으며 삶을 성찰하는 개성 있는 수필 세계를 이룩하였기에 헌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많은 분들이 응모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이 세 분과 그리고 세 분 합쳐서 7번 수상서를 간단히 발표해 드리고 심사위원회는 김주동, 최광호, 이수화, 손희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한국공간시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 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수상자로 선정된 15분 박일서 시인과 윤석 시인, 이은옥 시인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서 시인은 수상시집 꽃 아래 마음의 거울 놓고 경력은 한국문인으로 등단하셨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모던 포엠 사목자이십니다. 사랑방 신앙송의 총무이시고 한국공간시인협회 이사이십니다. 서정문학회 이사이십니다. 윤석 시인님은 수상시집 당신은 나의 꽃입니다. 원광대학교를 졸업하셨으며 문학세계로 등단하셨습니다. 전주도매유통 대표이시고 라이저 코리아 전주대표이십니다. 익산 CCC 나사렛 회장이십니다. 이은옥 시인님은 수상시집 천상에서 머물 수 있다면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수료하셨습니다. 문학세계로 등단하시고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 팬클럽 한국 본부 회원이십니다. 순수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재직 중이십니다. 시집으로는 너는 참 행복하여라의 다수가 있습니다.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수상하게 된 박일서 시인, 윤석 시인, 이은옥 시인께 상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상패 시상은 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이신 우성영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국공간시인협회상 시인 박일서 기와의 시집 꽃 아래 마음의 거울 놓고는 작품 세계는 새 시대의 문학성 형상화와 그 내용에 있어 선보이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이 매우 기대되므로 이에 한국공간시인협회가 제정한 제17회 한국공간시인협회상을 수여합니다.
2010년 10월 2일 심사위원 김유동, 류우재, 최강호, 손희락, 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 우성영. 공간시인협회상 시인 이우록 수상시지 천상에서 머물 수 있다면 내용은 같습니다. 문화공간사에서 수여하는 제20회 문화공간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에 앞서 수상자로 선정된 시공간의 조덕혜 시인과 장정권 시인, 숲필봉래 조병서 숲필배님의 낭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덕혜 시인은 수상시집으로 비밀한 고독, 1996년 문화공간으로 등단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며 한국공간시인협회 부회장, 수지문학회 부회장이십니다. 분당문학회 이사이십니다. 한국좋은글 작가회 전국공무원 문학협회 회원이시며 기화의 시집 비밀한 고독의 작품세계는 새 시대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내용에 있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에 매우 기대되므로 이에 본지가 제정한 제20회 문화공간상을 수여합니다. 2010년 10월 2일 심사위원 김규동, 류우재, 박덕은, 이수화, 월간 문화공간사 대표 최강호. 문화공간상 시인 장정권 수상시지 경포 그리고 그의 겨울 내용은 같습니다. 문화공간상 수필가 조병서 수상 수필집 돌고 돌아 돌모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20회 문화공간 시민문화상 당선자에게 상표를 수여하겠습니다. 시상은 문화공간 작가의 명예회장이신 신황석 시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5번 시민문학상 시인 이희종,
이분 월간 문학공간지가 영양인의 신인 발굴을 위해 실시한 제236회 시곡은 신인문학상의 우수한 작품으로 당선하였기에 이 상표를 수여함. 2010년 10월 2일 심사위원 레이우제, 이진석, 엄창석, 박덕은, 심항석, 김성수, 문학공간사 대표 최광호. 15분 이수일 내용은 같습니다.
이영훈 선생님. 시국은 신인 문학상 시인 이호욱은 내용을 받습니다. 김재수 선생님 오셨나요? 네, 김재수 선생님. 김재수 선생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조국은 신인문학상 김재수 내용을 갖습니다. 신앙서 선생님 그동안 시상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요. 다음에는 전 한국공간시인협회 회장이신 박금모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시국은 신인문학상 전현경 내용 같습니다. 이번에 신분이 나오시면
누구나 다는 그래야지 그저 입감 들어온 것보다 15권 시민문학상 추경수 내용을 갖습니다. 어디 어디 넘게 이제 구독을 원래 품으로 있잖아. 챙겨줬어. 한 분들 때. 그런 거 안 보잖아. 집에서 그 잠시 돈 주고 이제 앉아 있어. 다음은 이 호자님. 주인가? 그래도 이제 12번 시민문학상 2호자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이기돈님, 신정신님, 이광수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거는 굉장히 아니고, 군대를 나서, 군대를, 왜 좀 바쁜 말이죠? 숲길 부분 신인문학상 이기돈, 내용은 같습니다. 잠깐만요. 사모님.
이제 가만히 앉아 계셨네. 얌전해서 말도 안 해. 시국은 시민문학상 은혜에서 대응받았습니다. 시국은 시민문학상 이상화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상자들의 기념사진이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진은 기념사진이 끝난 후 자유롭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금만 지켜주세요. 네, 찍으시는 건 좋은데요. 찍을 때 지금 같이 지금 시선이 분산돼가지고. 사진에서 눈구한 데 보는 것만 조금만 좀 시간이 있으면 조금만 더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학상 수상자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이야기해 주세요. 신인문학상 타신 분들 다 나오세요. 본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신인문학상을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내린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다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연결해 보세요. 마이크 나오시죠. 테이블을 더 뒤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신인문학상을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린 분들과 오늘 모든 하신 분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